머물지 않은 자의 여유, 미련을 두고 떠나는 마음, 갖는 기쁨 내리쬐는 태양, 갖는 기쁨 다른 목마름. 무심 가득한 눈빛, 보이지 않는 외로움, 미지의 설레임, 일상의 크고 건강한 소리, 주고받으면 커지는 기쁨, 한 대 어울려 복잡거리는 시장통 어딘가에 그들이 있다. 인상이 너무 강했어요 그때. 그때는 오브라더스인지 모르고. 누가 제일 괜찮았어? 그때도 이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짝뽕을 사주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 그래서 주저앉게 됐어요. 공연도 한번 길에서 해보자. 그래서 길에서 하다가 지나가시는 분이 니네 앨범 한번 내봐라 그래갖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렇게 이제. 밴드 생활하는 게 꼭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여자랑.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안 가져준다거나 그러면 삐지는 거죠. 그래도 어떤 음반사 사무실인데 예. 거의 지하 찾고 또 그러고. 분위기 좋잖아요. 왠지 굉장한 음악들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밴드의 하루는 어김없이 지독한 연습으로 시작된다. 다음에 또 작업할 기회가 생기면 합주해보고 편곡하고 좋으면 녹음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것까지 다 가는 거죠.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 과정이. 맨날 써요. 서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네가 여기도 안 돼. 난 네가 제일 좋아. 여기도 안 되고 쭉쭉 쳐봐. 그리고 안 되는 카운트가 끊기는 데는 틀린 거야.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밴드를 시작한 지 언 8년. 그간 국내에선 드물게 정통 로큰롤 음악을 고집해왔다. 로큰롤이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함께 할 때 빛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이 합주 칠해서 연습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았지만 좀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지 되느냐 라는 고민을 심각하진 않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해야 돼? 햄버거 가게 가서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나이트클럽에 가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는 길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길에서 했죠. 오형제가 출동하면 도시가 술렁인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브라더스입니다. 예, 사소한 걱정들 빼고는 비교적 행복한 날이죠. 지하철에서 공연은 정말 힘들었어요. 길거리 공연도 그랬지만 경찰 아저씨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오시는지. 젊은 혈기가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입꼬로 춤이잖아. 근데 니네 한번 태도를 한번 봐봐. 봐봐, 안절부절 못하는 게 벌써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예술 무대, 지하철 안에 이렇게 판때기 하나 깔고 플랜카드 있고 거기서는 연주를 허용하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보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지하철은 우리한테 좀 중요한 데니까 시험을 봤어요. 오디션 봐서 붙어가지고.